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.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재난 피해자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구호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아직 장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.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대응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. 산사태 우려지역, 급경사지, 반지하주택, 저지대 등 취약지역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야간이나 새벽 같은 취약 시간대에 미리미리 대피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하천변 산책로, 지하차도, 하상도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위험기상예보 시 선제적으로 통제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울러 장애인,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상황 시 우선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처 간, 기관 간 업무 영역을 뛰어넘어야 합니다.